다음으로 오늘부터 이제 본회의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 소식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. 네. 경제 쟁점 법안들 좀 관심을 받았던 법안들이 있는데 네. 처리가 무산됐네요. 그렇습니다. 뭐 힘들 것 같아요. 일단은 인터넷 은행법 관련해서 은산 분리 규정이 있었었는데 이제 10조 원 넘는 이제 오너가 있는 10조 원 넘는 이 대기업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. 그래서 당초에는 ICT가 50% 절반 이상 주력되는 사업까지는 뭐 허용하자라고 했는데 예. 한국당에서는 그런 게 어딨냐. 싹 다 풀어라. 아마 여기서 좀 충돌이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. 예. 또 하나 상가법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좀 처리가 돼야 됐었거든요. 왜냐하면 예. 뭐 어제 소상공인분들의 항의 집회도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상가법의 핵심 쟁점은 역시 계약 기간을 5년에서 10년까지 계약 갱신 청구권을 이제 주는 거였었는데 저 상가법 처리도 마지막에 이제 야당이 저거는 굉장히 찬 뭐 여야가 다 동의를 했었는데 이제 건물주 입장에서 10년을 묶으면은 너무 또 부담이 크다. 그러니까 5년 이상 임대를 계속 준 건물주에게는 예. 세제 혜택을 주자라는 이제 조세특례법을 같이 패키지 딜을 내놓은 거예요. 그러니까 예. 여당은 그건 좀 나중에 하자. 조세특례법은 그때 가서 하고 일단 상가법부터 통과하자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본의 아니게 좀 충돌이 있어서 아, 상가법 자체도 이번에 그 10년까지 가는 그 계약갱신권도 좀 힘들어지는 그런 모습도 보여지고 있고요. 예. 기업구조촉진법도 뭐 기촉법이라고 하죠. 예. 이것도 저도 어제 그제까지만 해도 거의 통과 확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그러니까요. 이것도 지금 뭐 이번에 다음 기간 연장까지를 뭐 3년으로 하냐 5년으로 하냐 아니면 이걸 상설을 하느냐 이 기간을 놓고 다시 좀 내용을 여야가 겪으면서 예. 이거 자체도 지금 처리가 불투명해지고 그러면서 글쎄요 또 그동안에 보면 이러다가도 또 막판에 뭐 처리가 되고 뭐 그러는 것 같기는 한데 예. 현재로서는 지금 중요한 경제 법안 입법들이 다 좀 우리무중이 돼가는 것 같고 그 말만턴 역시 서비스법 역시도 또 역시 보건, 의료 그걸 놓고도 아직까지 못 푸는 바람에 아예 그것은 뭐 언급되지도 않는. 예. 글쎄요, 뭐 결과적으로 오늘 방송 준비는 많이 했는데 예. 뭐 정확한 내용은 좀 설명해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. 통과된 내용들은요. 그 언제쯤 네. 이게 좀 합의가 재개될 수 있을까요? 글쎄요, 지금 면면을 좀 보면 예. 특별히 안 될 것도 없거든요. 이게 조금씩만 양보한다거나 틀만 바꾸면은 바로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기싸움인 것 같기도 하고요. 근데 하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경제가 굉장히 힘듭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일단 중요한 시급한 입법 사안이라도 빨리빨리 통과를 해야 경제가 빨리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은 좀 국회에 꼭 제언을 하고 싶습니다. 알겠습니다.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